2022년 11월 15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면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최근에 몇 년 동안 우리는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지긋지긋하게 듣는 단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삶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어린이들은 마스크를 쓰는 세상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요즘 점차 회복되는 기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가 한창일 때 자영업자들을 비롯하여 여행, 세계, 경제 등 많은 것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사업이 실패하여 어려운 생활을 이어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바뀐 생활 가운데 극심한 우울증과 고독을 느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찬의 모습이 달라졌고 온라인 예배에 대한 비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바이러스로 첨단 과학기술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잠시 우리의 가던 길을 멈춰서서 겸손을 찾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2019년 말에 발견된 이래로 지금까지 약 3년이 넘은 지금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 수는 많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의 인식은 이전보다 많이 안정화되었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발병하는 자연재해와 바이러스의 무서움은 그럼에도 우리들의 마음 깊이 아직까지도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오래 지속되고 있는 기근이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기근 때문에 가난해지고 어려워졌는지에 대한 일련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14, 15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백성 모두는 음식을 사는데 돈을 모두 소비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 17절을 통해서 음식을 얻기 위해 그들이 가진 가축을 다 팔았으며 마침내 땅을 포기하고 소작농으로 일했음을 18절에서 20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련의 이야기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요셉입니다. 여전히 요셉은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풍년과 흉년이 있기 전에도, 풍년이 한창 지속될 때에도, 그리고 흉년이 있을 때에도 모든 일의 중심에는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각기 그런 다른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을 거스르며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먼저 요셉은 많은 이들이 찾아오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 땅에 풍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농작물들이 창고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미련한 자들은 앞을 내다지 못하고 쌓일 대로 쌓인 농작물들을 흥청망청 쓸 것입니다. 그러나 현명한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흉년에 대비하는 시간으로 겸손히 그 농작물들을 저장합니다. 이 행동의 중심에는 요셉이 있었습니다. 바로왕은 요셉의 총명함 이전부터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 이 모든 것들을 총괄 감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총리로 세우죠. 총리로 세워진 요셉을 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지시를 따라 미래에 다가올 흉년을 대비합니다. 풍년의 시간 속에서 참된 축복의 통로였던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했던 요셉에게 많은 이들이 찾아와 의지하며 그들의 미래를 대비합니다.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오자 어떻게 됩니까? 13절을 다시 보면 기근이 정말로 심해졌다고 나옵니다. 지금 본문은 7년의 기근에서 이제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기근이 심합니다. 자, 그런데 땅에 기근이 가득할 때 백성들이 어디로 움직이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땅에 기근이 가득하면 사람들은, 백성들은 양식이 있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바꿔 말하면 뭡니까? 그 양식을 풍성히 저장해 놓은 요셉이 있는 곳으로 백성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요셉이 있는 곳으로 움직여야 그들은 기근 속에서 음식을 얻을 수 있었으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바로 서게 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7년의 풍년 속에서 곧 닥쳐올 7년의 흉년을 기억한 자였습니다. 풍요로움 속에서 교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풍년 속에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축복과 형통함 속에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형통함의 시작이 하나님임을 알자 고난과 좌절 속에서도 수많은 백성을 동일하게 형통함으로 이끄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행동이 조금 의아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정신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이 흉년의 상황 속에서 음식을 나눠줄 때, 아니 그냥 요셉이 가난한 자, 약한 자들에게 그냥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요셉이 마치 그 권력에 취하여서 일반 권력자들과 비슷하게 사람들의 물건들을 다 착취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굳이 이래야 될까? 불가피한 자연재해를 이용하여 착취하는 모습, 가축들을 착취하고 땅을 착취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외적인 부분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요셉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먹을 것도 다 주고 가축도 다 주고 땅도 다 준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이제 나라의 땅을 빌어서 농사를 해야 됩니다. 소작농으로 농사를 짓는 거죠. 나라의 땅을 빌어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뒤 본문을 보게 되면 요셉이 제안하는 왕실과 백성들의 곡물, 추수한 곡물의 그 배당 비율이 20대 80입니다. 왕실이 20%를 가져가고 백성들이 80%를 가져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이 고대 사회에서 왕실은 절대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모든 권리를 독점한 왕실의 입장에서 백성에게 제안한 이 배당 비율이 20대 80입니다. 오늘날 선진국들의 세금이 30%, 많으면 50, 60%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춰보면 이 옛날 고대 사회에서 20%의 소득세는 과도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가족과 자녀들의 먹을 것도 염려를 하죠. 또 나아가서 요셉이 몸담고 있는 이 힉소스 왕조는 애굽의 토착 세력이 아닙니다. 아시아에서 말과 병거를 이끈 왕조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말과 병거를 앞세워서 단기간 내 정복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단기간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되면 중앙정부,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완벽하게 정복할지라도 지방에 있는 오랜 토착 세력과는 아직도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근 속에서 이러한 행동들은 왕실 중심의 권력의 통치 기반을 확고하게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과정이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막 착취하고 강압적으로 진행된 건 아닙니다. 내일 보면 25절에 살짝 나오는데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받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그 음식을 받은 자들의 고백입니다. 요셉을 주로 표현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주인님이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이 왕조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 기근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의 행동이 이 가운데서 단순히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 앞에서 요셉은 백성들의 유일한 살길이 되어주었고 백성들은 요셉 앞에서 자신들의 간절함을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을 통해 저는 우리 스스로와 우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먼저 백성들의 그 살기 위한 생존의 간절함을 통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얼마나 간절한 삶을 살았나 되돌아봅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간구하고 간절히 원하였는가. 내 생명이 달린 이 구원의 문제에서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원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가며 누군가는 이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하여 야 너희들은 여가 시간을 그 멍청한 예배라는 시간으로 착취당하는구나. 주님을 향한 그 헌신에 너의 삶이 착취당하는구나 라고 세상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이것은 우리들의 자발적 헌신입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간이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기근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 되시고 살아갈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요셉의 기근의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기근의 시대에서 유일한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영적인 기근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의 영의 양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생각하며 이 말씀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옵소서. 씻어주사 주의 길로 나가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깨끗게 씻어주사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지혜 문을 주시며 기도합시다. 주여.